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한 20년 신을 모신 금기자 엄지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는 거의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진짜 하루에도 10번도 꿔요. 눈만 감으면. 근데 여자분이 저희 집을 들어오면서 떡시루를 입고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요만한 떡시루예요. 근데 어머 누구지 이랬는데 뒤에 남자가 또 떡시루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엄마한테 여쭸어요. 근데 저희 신엄마가 좀 욕을 많이 잘하시는 편이에요. 이년아 떡은 아무나 이고 다녀? 보살이나 이고 다니지 이러시더란 말이야. 근데 보살도 뭔지 뭐 절에 제가 절에를 10년을 다니다가 이 무속인이 됐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절에도 다 보살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살이라는 소리를 민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꿈에서 본 여자 도시도 하나 안 틀리고 꿈에서 본 분인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그래갖고 이제 법당 밑으로 들어갔어요.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법당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노크를 하더니 보살님이 애동이시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떨려서요. 그때는 앵글로다가 하고 네. 천으로 가려놔서 얼른 들어가도 되는 데라서. 그랬는데 그분이 앉아봐요 이러더라고. 이게 딱 앉았는데 내가 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떡시루를 이고 오시던데요. 내가 그랬어요. 꿈에 정확하게 봤다. 그런데 그 얘기 도중에 갑자기 퇴 그랬어요. 내가 그분한테 정말로. 그랬더니 더 웃기는 건 그분이 잘못했어요 이러고 무릎을 꿇으신 거야. 남자분하고 둘이 같이. 우리 할머니가 더럽대요. 왜 더러워? 그러고 내가 악을 썼어요. 진짜로. 그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 그 상태는. 그래서 부정스럽다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법당 안에서 할머니 방에서 뭔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에 니네들 이상한 짓 했어. 할머니 방에서. 이런 느낌이 너무 세게 온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때는 부채방울도 안 들고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좋아하는데 이렇게 잡아라 가도 그때 잡아라가 아니라 커튼을 쳤대요. 커튼을 치고 여기서 이제 잠자리를 한 것 같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예, 그분이 제일 첫 손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딱 가신 다음에 아 나 잘했어. 나 무당 맞아. 할머니 난 신의 제자 맞지. 내가 이랬어요. 새록새록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그 시작을 한다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